저 원주에서 온 남은자라 그래요. 이제 암 여기에 참석한 지 이제 5년 6개월 만 4월 달에 만 5년 지나고 이제 6개월 됐는데 하여튼 저는 여기 와서 아까 저기 와서 기도하는데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제 감회가 새로워서 그래. 이번에는 한 작년 10월 달에 오고 지금 왔어요. 11개월 만에 왔는데 여기를 자주자주 오고 싶어도 제가 가정에 살림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주 시간을 못 내는데다 이번에는 제가 이 무릎 연골을 다쳤어요. 그 우리 집이 이렇게 축대를 높이 쌓아요. 높이 쌓아서 근데 돌을 큰 걸 쌓는데 봄 6월 달이 되니까 막 풀이 그 연사롱 사이에 풀이 많이 나서 그걸 비가 오니까 잘 뽑혀서 그걸 뽑는다고 장화를 신고 그걸 이렇게 쫓아다니다 보니까 풀만 보고 쫓아다닌 거예요. 근데 돌이 높고 낮이가 있는데 그 밑에 있는 걸 하다가 탁 뛰었는데 이 저기 오른쪽 무릎이 연골이 쫙 쪼개지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쫙 아우 막 그래가지고 몇 달 동안 꼼짝을 못했는데 우리 애들은 병원에 가자 어쩌자 하는데도 박사님 강의 속에 연골도 재생된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그냥 집에서 이 보호대만 하고 찜질만 조금씩 해줬어요. 따뜻한 물수건. 그랬더니 6월 말일경에 그랬는데 지금 내리막길만 조금 불편하지 이제 다 나았어요. 그래서 4월 달에는 만 5년 기념으로 오려고 했다가 또 그때 또 집안에 사정이 있어서 못 왔고 5월 달에 박사님 생일 때 떡사를 해놓고 또 그래서 못 왔고 또 6월 달에 오려다가 이제 또 바빠서 못 온데다가 계속 이 무릎이 아파서 또 못 오고 그래서 이번 달에도 안 되겠다. 다음 달에는 추석이라 막 또 애들이 다 오고 그러면 또 못 올 것 같고 그래서 아, 이달에 열일 제껴놓고 가자 싶어서 그냥 왔어요. 네. 하여튼 반갑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요. 아, 저는 아까 사모님, 본부장님이 잠깐 말씀하셨다시피 아, 그 이름도 참 생소한 육종암이라는 것이 그것도 온몸에 다 그냥 PET CT를 찍었는데 눈 밑에부터 무릎까지 찍었는데 그 설탕 넣고 찍는 사람은 하얗게 나온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핵을 넣고 찍었어요. 그러니까 빨갛게 나오더라고요. 나는 그런 경험도 없었는데 온 몸이 빨간했어요. 온 몸이 특히 뭐 이런 내장 안에 뭐 어디 그 진단 받을 무렵에는 밥도 삼킬 수가 없었어요. 죽을 먹고 물도 이렇게 마시면 여기서 꼬그락꼬그락하고 안 내려가고 요 비장 쪽이 너무 아프고 뭐 사방에 그냥 암이 막 잡히고 이랬는데 온몸에 아주 진짜 불꽃놀이였어요. 어디 그러니까 의사가 눈을 지그시 감으면서 안타깝지만 저희가 해드릴 게 없대요. 그때 그 기분 이해하시겠어요? 그것도 림프 육종암. 아, 육종암이 이렇게 온몸에 골고루 퍼졌는데, 그러니까 살 날이 얼마, 그러니까 그 분이 종양내과로 가니까, 이러면은 뇌와 뼈에 전이가 됐을 겁니다. 이러면서 뼈에 이걸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미 그때에 이 머리가 여기가 한 6개월 전부터 곧 진단 받을 무렵, 여기가 작은 모래알처럼 이렇게 탁탁 터지다가, 그것이 나중에는 너무 세게 터져가지고 이 머리가 하얗게 너무 통증이 심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다가 이 허리 척추뼈가 그렇게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런 진단을 받았는데 그 의사가 그 말을 하는 순간 아 이미 뇌와 뼈에 전이가 됐구나. 그러면 그 저를 진단해 주신 분이 그 병원 부원장님이 특별히 이렇게 아는 지인이 소개해서 저를 이렇게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분 입에서 해드릴 게 없다고 했는데 거기서 뭐 더 해본들 뭐 하겠어요. 그래서 아 이미 다 전이가 됐으니까 그 순간 저는 이제
죽는다는 생각이 딱 오잖아요. 그러는데, 아, 내 영혼은? 딱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내 영혼은. 내가 안식일 교회를 22년을 다녔거든요. 처녀 때는 성결교회를 다녔는데, 결혼하고 이제 저희 시어머님이 너무 무서워서 교회를 못 다녔는데, 그 진단 받기 22년 전에 어떤 분이 늙푸른 아름다운 이상우 박사님 책을 빌려다 줘서 그걸 보니까 어우 이런 너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느 교회 다니냐니까 그 재림교회를 다닌다 그래서 저도 그 교회를 찾아가서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지가 22년 됐어요. 근데 박사님의 말 그 책을 보고 다녔지만 박사님이 미국에 계신다는 소리만 듣고 어디에 가 계신지도 몰랐고 그러면서 그 안식일 교회는 특징이 세상 음악 듣고 뭐 이렇게 저기 연속극이나 이런 거 영화 이런 거 듣고 뭐 컴퓨터라든지 이런 거 하면은 타락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철저히 하고 싶어서 그 박사님 말씀은 그 책에서 본 건 까맣게 잊어버리고 거기에 충실히 젖어들었던 거예요. 충실히 젖어들어가지고 휴대폰이고 우리 저 손녀딸이 저기 왔는데 무엇을 해줘도 저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에 충실하고 싶어서 그 율법에 충실하다 보니까 그래서 세상에 이런 소식이 전혀 이제 끊어진 거죠. 그런 속에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이면 저는 교회에 5일은 가서 살았어요. 그리고 뭐 내 쓸 돈 아껴가면서도 교회에 돈이 필요하다면 먼저 내고 봉사 뭐 저는 정말 그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교회에서 원하는 건 다 하다시피 했어요. 그랬는데 막상 죽음이 앞에 있으니까 내 영혼은 하늘 간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독교시죠 거의. 그러니까 이거 믿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근데 암이라는 그 진단 얼마 못 산다는 진단을 받고 온몸에 다 퍼지는 것. 그리고 제가 교회 다니면서도 환자들 이렇게 방문을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뭐 누구 5cm, 10cm, 뭐 위암, 뭐 간 몇 cm 이래도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여기 이 비장에는 시커멓다 못해서, 아, 빨갛다 못해 시커멓어요. 너무 커서. 그냥 뭐 온몸에 암 막. 그러니까 살 가망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방문 가서 그 5cm, 10cm 되는 사람들이 병원에 갔다 오면은 아 나서 갖고 오는 갑다 했는데 더 새까매져 갖고 오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한 달 있다 오든지 뭐 보름 있다 오든지 하면 그러다가 어떻게 깨송깨송 하다 보면 또 병원 가면 또 시커멓게 죽어 갖고 오고 결국에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 죽는 걸 거의 죽었잖아요. 그래서 아 나도 저렇게 병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나도 죽겠구나. 그러면 나는 병원은 빠이빠이다. 그러나 내 영혼은 하면서 이제 빠져나온 거지 우리 아들하고. 제 회복 얘기 전에 거 보시면 다 나왔을 거예요.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제 대충 건너뛸게요. 그러면서 와가지고 아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 영혼을 점검해야 되는데 내가 22년 동안을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하늘 간다는 보장이 없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얼마 한 두 달 석 달 뭐 처음에는 6개월 하더니 두 달 석 달 뼈에 전이가 되고 뭐 이렇게 하면 두 달 석 달도 안 된다는데 두 달 석 달 동안 어떻게 하늘 갈 준비를 해요. 그래서 이제 나는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이제 박사님 생각이 불현듯 난 거지요. 그 차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 막 몇 시간 동안 막 우왕좌왕하고 우리 아들은 그래도 어떻게든지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고 막 이러는 와중에서 아니라고 이렇게 하면서 오는데 차를 중간까지 빼갖고 오는데 갑자기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아 우리 아들한테 병원을 안 간다는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하고 고민을 잠시 하고 있었는데 순간 나도 모르게 야 나 사람 손에 내 몸 안 맡겨 내가 이런 거예요. 그런 이제 사람 손에 내 몸 안 맡기고 그 뒤에 나온 말이 나 이상구 박사님 찾아가서 암 나서서 암 전도사 될 거야 이런 거예요. 아니 얼마 살을 날도 안 남은 내가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나온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서 이제 와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이상구 박사님이 어디 계신지를 몰랐으니까 정보가 전혀 없었으니까요. 뭐 유튜브 이런 거 전혀 몰랐어요. 이거 뭐 카톡이니 뭐니 이제 폰도 폴더폰이었으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인터넷 들어가 봐라 해서 이제 우리 제 손자 손녀 쟤네들한테 물어봐 가지고 보니까 여기 계시는 게 있어서 이제 그러면 나 이상우 박사님 이제 만나게 해달라 그러니까 할머니 신청하래요. 그래서 신청을 하고 돈을 넣으래요. 그래서 돈을 넣고 뭔지도 모르고 하여튼 이상구 박사님을 만나고 싶어 여기로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강의라도 한번 들었더라면 근데 여러분 강의 좀 많이 듣고 오셨죠? 근데 저는 강의를 안 듣고 오니까 여기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왔었어요. 그래 왔는데 단 내 영혼을 점검하고 싶어서 왔거든요. 그래 와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또 얘기지만 죄가 많은 것 같아서 아픈 내색을 안 했어요 저는. 아파도 아픈 내색을 안 하고 그냥 의연한 척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박사님 강의를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한 3일 지나니까 어머나 나도 희망이 있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내가 마음이 기뻐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는 와중에 여기 어떤 직원분이 저한테 그 어떤 카톡을 보내온 거예요. 아니 이제 솔직히 저기서 제가 너무 감동받아서 저는 그때 어지러워서 함부로 일어나 나가지도 못했어요. 다 빠져나갈 때까지. 그러는데 이분이 아우 저기 감동받으셨구나. 근데 박사님은 사랑사랑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면서 제 전화번호를 따갖고 가서 보내온 것이 내나 그 안식일교에서 말하는 조사심판 율법지 이건 거예요. 맞아 내가 이것 때문에 고민했는데 결국에는 맞아 하면서 그때부터는 내가 또 박사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사님 벌써 눈치를 착 채시고 저한테 얘기 좀 하자고.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걸 내가 이제 그 직원분 그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그 문자 온 것만 딱 보여드렸더니 박사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거를 보시고 이제 이렇게 전환점이 왔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님은 이제 저를 살리기 위해서 그거를 그냥 연구를 막 1년 동안 하셨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근데 그 와중에도 박사님이 저를 몇 시간 동안을 저를 성경을 갖다 놓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기뻐가지고 막 그러는데 저는 1부, 2부 뭐 이런 것도 모르고 왔는데 그냥 여기서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왔잖아요. 그랬는데 2부 들어갈 무렵에 이 머리 아픈 게 나도 모르게 어머 요새 머리가 안 아프네 이러면서 이 급속도로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기에 와서 처음에는 밥도 못 먹었어요. 미음만 조금씩 갖다 먹었는데 한 일주일 정도 되니까 밥을 이만큼씩 갖다 놓고 꼭꼭 씹으면 이게 넘어가고 아주 이게 박사님 말씀 지금 요번 기회에 제가 이게 생방송은 못 보고 자꾸 재방송을 지금 보고 있는데 박사님 말씀이 그거잖아요. 2강에도 그렇고 7강에도 그렇고 전부 여건이잖아요. 기본 여건. 생명이 있다. 기본 여건. 그럼 우리는 기본 여건만 맞춰주면 생명은 오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와서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하니까 유전자가 그냥 팍팍팍팍 켜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명이 막 들어온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 박사님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그때부터 이 전혀 정보 없이 많으니까 단 1분 1초라도 박사님 말씀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통증이 오고 아파도 저 자리에 와서 꼬박꼬박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재방송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으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여기 그때 있던 실장님이 아, 예, 이거 컴퓨터에 이렇게 재방송이 있다 이런 걸 가르쳐줘서 이제 그때 집에 가서 아이들 보고 깔아달라고 하고 이렇게 한 거지요. 저는 여기서 안 들으면 못 듣는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정보가 없었죠. 그래가지고 이 생명파가 오기 시작하는데 그건 그때는 그게 생명파인지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무조건 좋았어요. 무조건 아 내가 잘하나 못하나 봐서 심판해서 하늘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조사해서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하신다. 응? 와,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울었어요. 너무 좋아서 울다 보니까 코는 빨간하고 눈도 빨간하고 그래 창피할 정도로 그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암 걱정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젖어 살았어요. 근데 그때는 저는 걷지도 못했어요. 먹지도 못하고 너무 암이 짙으니까 여기 성모산장 앞에까지밖에 못 갔어요. 그렇게 할 정도로 제가 심했는데 여기서 이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다음 기회도 바로 못 온 것이 근데 잠깐 이 얘기는 꼭 2부를 꼭 좀 했으면 좋겠어요. 1부 끝나고 나니까 한 반이 포탈을 싸들고 졸졸졸졸 가시더라고요. 그래 나는 집에 애들이 걱정이 돼서 어머 나도 1부만 할 걸 했는데 아니에요. 2부에 이 1부는 제가 오죽하면 하는 말이 있어요. 1부는 수박 싸다 놓고 겉에만 먹고 2부는 그 알맹이를 먹는 거다. 2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꾸 2부를 이렇게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래갖고 2부까지 다 하고 나니까 야 2부 하기를 잘했다. 근데 1부만 하고 가신 분들하고 나중에 동기들하고 이렇게 서로 연락을 해보잖아요. 깊이가 없어요. 뉴스타트의 이 깊이가. 그리고 또 지금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가가지고 집에 갔다가 이제 애들을 어떻게 해서 이제 내가 아프니까 기숙사로 들어가라 해서 기숙사를 보내놓고 나니까 6개월이 걸려가지고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여기를 6개월 만에 다시 왔는데 그때는 이미 제가 너무 좋아져갖고 같은 동기고 박사님도 저를 몰라보더라고요. 예. 네. 이게 생명파가 오면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암이든지 암도 어떤 분은 당신은 무슨 암입니까? 이렇게 묻는데 췌장암, 간암, 뭐 무슨 위암, 암의 종류도 하나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몇 기, 기수 1기고 4기고 아무 그거 없고요. 1기도 가서 제대로 안 하면은 얼마 안 있다 가시고 4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은 아직도 건강하게 살아계세요. 암의 육종암 박사님이 말씀하시고 그 저 병원 의사 원장님도 이 육종암은 희귀암이라 이 뭐 저기 그 항암제도 맞는 게 없대요. 그런 암인데도 지금까지 올 4월에 5년 그리고 암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뭐 저는 정말 암 다 떼어내면은 이 장기는 다 드러냈어야 될 거예요. 머리고 어디고 막 저는 그런 상황이라 여러분들 어디 암 몇 기 뭐 몇 센치 갖고 오신 분들 지금 안심 팍 놓으세요. 그냥 다 놓으시고 저기 이명일 씨 저분도 정말 참 열심히 하시는 분은 시간도 얼마 안 걸려요. 생명파만 오면 박사님 말씀이 지금 계속 그거잖아요. 기본 여건 그 뉴스타트에 그러는데 이제 자 지금부터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렇게 낫고 나니까 전화가 엄청 많이 왔어요. 제가 전화 상담을 막 정말 밥을 못 먹을 정도로 했는데 기본 여건에 몇 가지지요? 8가지지요. 근데 7가지는 잘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 우진 양 그것도 저도 왔을 때 우진 양 그것도 보고 내가 힘을 얻었어요. 이렇게 선배님들 말을 듣고 저도 용기를 얻었는데 기본 여건을 7가지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8번째 신뢰는 빼고 그러는데 7가지만 하는 분들은 정말 열심히는 하셔요. 그래 당분간은 좋아져요. 근데 안타깝게 그게 길게 못 가더라고요. 길게 이게 수명이 그렇게 그 이 뉴스타트의 힘의 수명이 길지를 못해요. 그러는데 자 이제 저도 지금 이렇게 좋아지니까 사람들이 쭉 좋아진 줄 알아요. 쭉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지금도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있고 하는데 한 3년 지나고 나서 저희 집에 아주 또 큰 일이 생겼어요. 아주 충격적인 일이 충격파가 오고 나니까 한 달 동안 울면서 신경 쓰니까 이게 확 불어나더라고요. 확 불어나는데 그때 아 이젠 갈 때가 됐구나. 이제 어차피 암은 안 된다는데 그동안 그래도 한 2, 3년 잘 살았지 하고 다시 정리를 다 했어요. 그런데 브랜트 생각 아니야. 뉴스타트가 있는데 제가 요거 하나만 좀 그려드려 볼게요. 제가 여기에 왔을 때 이 시점이었었거든요.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이 시점이었는데 쭉 좋아졌어요. 좋아졌는데 이때 이제 우리 집에 아주 크나큰 슬픔이 닥치면서 제가 딱 내리막길에 온 거예요. 이때 이제 포기를 제가 한 거죠. 포기를 했는데 박사님 말씀이 딱 생각이 나면서 아니야. 이때 내가 생겼어도 내 자신을 보니까 이때 아무것도 못 먹고 못 먹으니까 싸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비틀비틀하고 막 엉망이었는데 이때는 이것만 불어났지 제가 그래도 걸을 수 있고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 시점을 보니까 여기보다는 올라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보따리 착착착 낙심하다가 보따리 착착 싸갖고 여기를 그냥 바로 왔어요. 여기를 와가지고 또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를 왔는데 이게 박사님 말씀 속에도 잡신이 있잖아요. 잡신이 있으니까 이게 낫고 나면 약간씩 마음이 해이해지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때 또 잡신이 들어오든지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든지 우리의 의식구조가 이 박사님 말씀을 계속 머릿속에 담지 못하고 자꾸 까먹어요. 사단이 와서 그 악령이 우리를 까먹어요. 그러면 또 내리막길이 와요. 그러면 이때 내가 또 보면 여기보다는 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용기를 갖고 또 시작해. 다시 초심으로. 제 카톡에 그게 초심이라고 그래. 초심으로. 늘 제 자신을 초심을 놓지 않고. 그러는데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면 이때 누구든지요. 제가 상담하시는 분들 100명이면 100명 다 이 내리막길이 한 번씩 있어요. 쭉 좋아지시는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이때에 다들 병원을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니라고 되돌아보고 초심을 보고 빨리 뉴스타트를 가세요 해도 아 그동안 뉴스타트 했는데도요 하면서 다시 병원 말 들으신 분은 다 무지개 다리를 건너가시더라고요. 거의 정말 안타까워요. 그런 거 보면. 그러면 저는 또 여기에서도 또 이제 몇 번 이렇게 하다가도 어떤 분들은 또 병원을 가요. 가족들이 막 하고 하면은 이 뉴스타트 정신이 해이해지고 아니라고 빨리 뉴스타트 지금 어제도 어떤 분하고 통화하면서 빨리 뉴스타트 다시 가시라고 내가 막 그랬어요. 지금 요새도 몇 분 여기 지금 이때 가시는 분들은 정말 안타까워요. 정말. 그러니까 항상 집에 가서 이제 앞으로 이 뉴스타트 하시다가 요렇게 내리막길이 있을 때 절대 이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때보다 좋아졌으면 계속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내리막길이 있을 때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저는 그 말을 왜 뉴스타트가 있잖아요. 예. 박사님 말씀이 다른 거 아니에요. 기본 여건을 맞춰줘야 되는데 일곱 가지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길게 못 가는데 저는 우진 양처럼 저는요 사실 살림을 하고 애들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일곱 가지는 등한히한 게 많아요. 그러나 여덟 번째 신뢰. 저는 박사님한테서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다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너무 좋아가지고 그 속에서 빠져 살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좋았고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맨날 어린 양 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유전자가 자꾸 켜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심이 되잖아요. 죽어도 나를 책임져 줄 분이 있다. 이게 있으니까 안심이 되니까 걱정한 게 없어요. 그리고 또한 그동안 율법주의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늘 못 갈까 봐 이렇게 가식적인 게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차피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은 이미 내 죄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분인데 내가 뭐가 두렵지 하면서 잘못해도 자꾸 어린 양을 부려요. 아빠 이거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하면서 또 어린 양을 부리고 어린 양을 부리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옛날에는 두려움에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지금은 감사해서 섬겨요. 기쁨으로 섬겨요. 그냥 하늘 아빠 마음에 들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와 미운 짓을 해도 아유 그래 아빠 나 저 사람 미운 짓 해도 밉게 안 보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자꾸 기도가 아빠 나 저 사람 미워하면 아빠 슬퍼하실 거지요. 아빠 기쁘게 나 저 사람 이뻐하게 해주세요. 자꾸 기도가 이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나 같은 죄인도 정말 어느 때는 성경을 보다 보면 내 자신을 비춰보면 나는 말도 못하는 죄인인 걸 느껴요. 그러면 그럴 때는 와,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지금까지 살려주셨는데 5년 됐든 만 5년 되든 달에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나 같은 죄인도 지금까지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넘치도록 있는데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더 이렇게 아빠 정말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 속에서 살다가 보니까 점점 하나님의 기쁨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고. 예, 그러니까 제 자신이 자꾸 순화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손녀딸도 할머니가 많이 더 변화되는 것 같다고. 그냥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애들한테 이렇게 더 따뜻하게 하고, 이웃한테 더 따뜻하게 하고, 그러면서 겸손하게. 그러면서 이 아픈 암 환자들한테 전화가 오면은 너무 안타까워서 그냥 어떻게든지 이렇게 다독거리면서 살게 해주려고 제가 그런 마음이, 애틋한 마음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근데 여기 말을 안 들어요. 여기 가라고 해도 안 와요. 여러분들 진짜 축복받으신 분들이에요. 정말. 예.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 여건에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저는 제일 추첨하는 게 진짜 제가 경험한 거예요. 여덟 번째 신뢰. 하나님 사랑 안에서 푹 빠져 지내보세요. 그러면 암 그거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늘 아버지. 예. 정말 저 우리 손녀딸이 저기 와있어요. 지금 올해 대학교 4학년인데 쟤한테 물어보세요. 저 정말 박사님 말씀대로 살아요. 지금도 강의 매 강의 듣고, 요새는 제가 바쁘면 애들이 오면 바빠서 이 생방송을 못 보고 자꾸 이렇게 재방송을 보고 하는데, 지금도 박사님 말씀 들으면 또 새로 와요. 예, 자꾸 새롭게 충전이 되는 거예요. 이거 등한히 하지 마시고, 박사님 말씀 속에는 똑같은 말 같아도 매 기수마다 양념이 조금씩 쓸려서 새로운 맛이 있어요. 새로운 생명파가 와요. 그러면 맞아 박사님 맞아 이러면서 그 사랑 안에 젖어 있다 보니까 정말 이런 다른 근심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뭐 죽어도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길 건데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용기 주려고 저 필요하면 또 더 살려주실 거고. 예. 그래요. 그래서 정말 두 달 석 달도 못 산다는 제가 5년이 지나고, 그러니까 그 5년 다 돼가니까 2월 달부터 자꾸 그 중증 환자 그거 끝났다고, 아직 암이 있으면 저 검진을 받고 영장을 하든 여짜든지 하라고 하는데, 여기 이렇게 있어요. 제가 또 그 세중간에 또 그런 큰 일이 생겨갖고 또 이게 줄어들었다 또 크더라고요. 그래도 그 병원 그거 내 다 무시하고 안 했어요. 연장 안 했어요. 왜? 뉴스타트 할 거니까. 왜 가서 자꾸 그거 방사선 쪼이고 뭐 패시트 찍고 막 그러면서 내 몸에 안 좋은 짓 해요. 이 뉴스타트 박사님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생명파가 올 수 있는 여건, 계란이 38도가 되면 여건이 되면 오듯이 우리는 여건만 만들어지면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건 하나님의 부분이니까. 예, 그러면 생명파는 충분히 오게 돼 있고. 그러니까 박사님 말씀 속에 그 핵심들을 빨리빨리 잡으시고 집에 가셔서도 초심을 잃지 마세요. 제가 많은 분들하고 전화 상담하면서 이거는 느낀 거예요. 초심 잃으신 분은 다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초심을 잃지 마시고 기왕에 여기 오신 그 축복을 오래오래 함께 누리시고 여기 회복 이야기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